뭐해 뭐해 뀨옹. 정답은 제비꽃트. 머리가 너무 약간 강아지 털 같아서 유흥업 종사자지만 순정이 있다. 안녕하세요. 디성형외과 배재영 원장입니다.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셔가지고 커피를 좀 준비했거든요. 아 진짜 커피요? 아 감사합니다. 그 요즘에 네. 커피 맛이 써지는 주문 있는 거 아시나요? 심호흡 한번 하시고 오이식구 날에 오이식구 날에 뭐해 뭐해 뿅. 저 미워하시는 거 맞죠? 다나카의 나이는 1번 29, 네. 2번 33, 3번 40. 1번 29. 감사합니다. 와. 혹시 나이가 어떻게? 아 저는 29살, 29살을. 29살. 다나카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맞추는 건데요. 네. 꽃가루를 나를 위해 흙수글 더 크게 터뜨려. 어? 이거 레드벨벳 노래인데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. 아 역시 다나카의 손님들이 다나카를 이 꽃에 비유한다고 하는데요. 1번 해바라기 꽃, 네. 2번 작약꽃, 네. 3번 제비꽃. 3번 제비꽃? 그런데 발음이 좀 틀리셔가지고 네. 정확하게 이거를 보시고 따라 하세요. 네. 아 설마 대리꽃 대리꽃. 정답은? 저 퇴사해야 되는 건가요? 저? 정답은 제비꽃트. 저 미워하시는 거 맞죠? 마지막 문제. 다나카가 손님에게 첫 지명을 받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. 5년 만에 지명받은 이유는? 지명받은 이유? 불쌍해 보여서? 아 싸서? 가격이 싸서? 맞죠? 아.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나카의 매력을 분석해 볼 건데요.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머리. 머리가 너무 약간 강아지 털 같아서 티셔츠도 바지도 다 너무 한 20년 유행 뒤처진. 매력 분석인데. 아, 매력 분석인데 너무 까기만 했네. 여기도 좀 댓글이 난리야. 아니야.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이 고객님들의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되게 소중한, 자상한 그게 매력인 것 같고 한마디로 꼭 지어 말하자면 이 유흥업 종사자지만 순정이 있다.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외모고 뭐 비율이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진심, 순정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다나카상을 제가 직접 매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